뭐야? 아, 와. 오케이, 오케이. 많이 자랐다. 와, 많이 자랐다. 파는 거의 다 자랐는데요? 야, 파가 거의 다 자랐다고? 파? 이거 대파 아닌가? 맞아? 이거 잡초 아니야? 아, 근데 여기 뭐가 자라긴 했네. 파인애플은. 파인애플은. 형이 봤을 때 바로 사망. 칼질 했을 때부터 그냥 사망. 근데 은근히 수박이 좀 자란 것 같다. 저희 수박 씨만 이렇게 그냥 뿌렸잖아요. 어, 맞아. 근데 몇 개 한 네 개 정도 자랐네.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가득 찼으니까 아, 이거를 그냥 여기다 옮겨줄까?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 좀 여기 죽은 데에다가 묘지? 새 생명을 불어넣어줘야지. 아, 이것도 그거 개 만들어서 고정시켜줘야겠다. 그럴까요 그러면? 어, 저희 블루베리는 벌써 꽃도 났어요. 어, 뭐야 밑에 네이클로버 뭐야? 잡초인데? 아무튼 옮기는 것부터 할까요? 그래? 오케이. 그럼 내가 일단은 네. 하나씩 뽑아줄게. 망고 씨랑 이거 좀 빼자. 망고 씨가 이거 일단 여기다 놓자. 아, 야 이거 파서 파서 넣어줘. 뭐야. 그냥 썩었어. 아, 여기는 그냥 아예 거의 초기화인데요. 자, 이게 루꼴라예요? 어. 이렇게 컸었나? 뿌리가 그 내렸네. 땅 그러네. 속으로. 역시 자연의 힘은 이길 수 없다. 오, 됐다. 오, 야, 근데 여기서 식물 냄새가 맡는다. 근데 한번 심고 세워줘야 돼. 그러니까 더 깊게 파봐. 그치, 이거를 하고 여기를, 그치, 이거 잘했다. 근데 얘네가 자리가 부족했나봐. 일단 옮겨 심고 몇 개는 먹을까요? 저희 루꼴라 심었을 때 엄청 작았지 않아요? 완전? 그니까. 많이 자랐네. 아, 지금 냄새도 나. 무슨 콩나물 냄새 비슷하게 나. 약간 지금 오. 대파도 뽑을까요? 대파도 하나만 뽑을까? 네. 와, 야, 대파 냄새 난다. 와, 대파는 진짜 그냥 먹어도 되겠다. 이따 라면에 넣어 먹어요. 그래. 네. 무당벌레. 잠시 쉬러. 이 동네는 진짜 기억 예쁘다. 잠시 쉬어 갔다 가겠습니다. 이제 이건 끝났고 그러면... 배를 세우면 될 것 같은데? 네. 배를 세우고 일단 생각하자. 오, 왜? 벌레 붙어가지고. 형 벌레 안 무서워하는데? 전 벌레가 제일 싫어요. 어디다가 꽂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옆으로 자라고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넣어서 일자로 자랄 수 있게.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근데 여기 조심해라. 이거 아닌데? 네? 이거 아닌데? 한 거를 빼고 올려서 잡아.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꽂는 거야? 네. 하나 둘 셋. 바삭. 그렇지.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주면 되겠다. 물이랑 영양제 줄까요? 꿀팁이래. 여기다가 영양제를 줄 때 미원을 조금 넣으면은 훨씬 더 잘 자란대. 사탕수수를 발효하여 만든 아미노산. 아, 아미노산이 잘 자랄 수 있나 보다. 약간 영양제 느낌으로. 뿌릴까요, 그러면? 오, 아니,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 차. 아. 미리 양념을 쳐놓는 거지. 맛있어지라고. 오야, 제가 물 줄게요. 오야, 잘 자라라. 모롱모롱 자라랑. 일단, 가자. 오케이, 고. 바로 고. 여기 저희가 딴 루꼴라와 그쵸. 대파로 이제 그쵸. 요리를 해볼 건데 사실 루꼴라 하면은 생각나는 게 루꼴라 피자 그리고 루꼴라 샐러드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파 하면은 아시죠? 파송송 계란탁. 그쵸. 라면이죠. 그래서 라면하고 루꼴라 샐러드 피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씻어볼까요 이거를? 일단 제가 그럴까요? 씻을게요. 네. 네. 어허이. 좋아, 잘하고 있어, 성찬아. 이렇게 던진다고? 야, 이거 맞아? 다 했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확이야. 나쁘지 않아요.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자, 또띠아입니다. 이게 타코를 만들 때 쓰는데 저희는 이번에 도우로 쓸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모짜렐라. 그리고 비엔나.
비엔나. 비엔나에서 온 비엔나 소세지. 발사믹. 발사 준비 완료. 발사믹. 그리고 또? 그리고 치즈. 자찌거 치즈. 재밌네요. 재밌네요. 일단 피자부터 먼저 할까요? 느낌 있게. 네. 그리고 토마토 소스. 얇게? 얇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네. 형 옥수수 넣을게. 네. 오케이. 자. 됐어? 네. 우리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 딱 들어가. 딱 들어가. 됐다. 나이스. 제가 그럼 라면 물을 올려놓을까요? 그래. 되었어. 오케이. 형 이제 속도 된다. 형 토마토 쓸까요? 토마토가 따뜻해? 살짝 따뜻해. 토마토 하나 테스트 겸으로 먹어봤는데 맛있어? 따뜻하니 맛있네. 야 이거 됐는데 벌써? 진짜요? 저거 가져다 주세요. 갑니다. 두근두근. 오이. 와이. 여기다가 이제 이거 두 입 정도? 됐다. 됐다. 샐러드도 뭐 금방 할 것 같은데요? 토마토 여기다 그냥 넣어줘. 어. 원래 그냥 이렇게 넣더라고. 하고 소스 최대한. 소스 살짝 발사믹 많이 넣어주세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좋아요, 좋아요. 지금 너무 순조롭습니다. 거의 뭐 레스토랑인데요? 코스 요리로 즐기실 수 있어요. 형은 라면 꼬들꼬들한 거 좋아해요? 아니면 불은 거 좋아해요? 너는? 꼬들꼬들. 그럼 형도 꼬들꼬들한 거 좋아. 맛있다. 꽤 많은데? 그치? 네. 와, 라면 냄새 역시. 역시 한국인의 음식. 라면. 이거지. 이거지. 와. 이걸 저희가 만들었다니. 오, 다 진짜 잘 됐어요. 완벽해. 먹어볼까요? 오케이, 먹어봅시다. 자, 형부터 주세요. 너부터 먼저. 아우 먼저. 네. 그러면 자,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그래. 네. 어때요? 루꼴라 맛이 어때요? 사실. 네. 루꼴라의 향은 0.2%? 무슨 맛이 제일 세요? 치즈. 치즈. 저도 먹어볼게. 루꼴라가 무슨 맛이지? 그 뭔가 센 그 특유의 맛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야채 맛. 그러면 샐러드? 오케이, 샐러드. 샐러드는 좀 강할 수도 있어. 토마토랑 치즈랑. 치즈랑. 이건 좀 날 것 같은데, 냄새가? 나 이건. 아, 나요? 아, 이게 왜 다른지 알 것 같아요. 여기는 줄기가 많이 없어. 줄기에서 맛이 더 나는 것 같기도 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뭔가 맛있는데? 맛있다. 야, 이건 진짜 괜찮은데? 근데 진짜 파는 거라고 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맛있어요. 되게 만족스럽다. 네. 성취감. 여러 행복도가 있는데 저는 성취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항상. 어떤 거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꼈어? 이렇게 해냈을 때 뭔가. 딱 해냈고 먹었는데 맛있었을 때? 네, 딱 결과가 만족스러울 때. 오케이, 라면 먹어볼까요? 나 어제 근데 네. 라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긴 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저도 그냥 진짜 이런 라면을 오랜만에 먹어보고 싶었어서. 라면 맛있는데? 라면 맛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먹을 줄은 평생 상상도 못했다. 지금 이 장소에서 라면 끓여 먹은 사람 우리밖에 없을걸? 그렇죠. 이렇게 먹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야, 우리 성공했다. 성공했네. SM 옥상에서 라면. 라면 먹는다 우린. 라면 맛있는데? 잘 끓였는데? 오케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씨앗을 심었는데도 이렇게 엄청 빨리 자라는 걸 보면은 역시 식물의 힘은 위대하다. 자연의 힘도 위대하고 식물의 힘도 위대하다. 자연은 역시 인간에게 많은 걸 주는구나. 좋은 결과물이 있고 또 맛있게 먹으니까 좋았습니다. 성찬대 고생했수. 고생하셨습니다. 농사란 정말 힘들다라는 걸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작게 하는데도
힘과 노력이 들어가는구나, 시간과. 아무튼 여러분들도 꼭 시간이 나신다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차근차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앞으로도 또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